제가 풍경 그림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걸어가는 길도 다르게 보이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림이 제 삶에 완전히 들어오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클래스는 아이패드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풍경 그림을 그리는 수업입니다. 저는 원래 말하자면 산책 덕후였는데요. 거의 매일 산책하고 산책에 관한 글이나 산책에 관한 영화도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제가 산책하며 봤던 장면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하교하는 학생들이나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 이런 걸 보는 게 저는 제일 재밌고, 또 이런 장면을 포착해내는 게 즐겁더라고요. 사실 이런 장면들이 대단한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집앞 슈퍼에서 그냥 사이다를 사 먹으러 나가다가도 만날 수 있는 정말 일상적인 풍경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풍경 드로잉의 매력인 것 같아요. 엄청 멀리 여행을 가거나 대단한 곳에 가지 않아도 소재가 널려 있는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바로 일상과 예술이 끊임없이 만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풍경 드로잉을 안 해보신 분이더라도 꼭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제 클래스의 특징이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법을 배우실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커리큘럼에서 보신 것처럼 낮에 엄청 환한 풍경이라던가 밤의 색채라던가 분명히 디지털로 그렸는데 물감인 줄 알았다, 색연필인 줄 알았다, 종이에 그려서 스캔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자주 듣거든요. 디지털 드로잉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정하는 것도 쉽지만 제공되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표현 방식이 정말 다양해진다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를 주는 것인데요. 저는 이런 효과를 주는 것을 정말 서슴지 않고 다양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명도 주고 그림자도 주고 색도 그리고 나서 다 보정을 하고, 이런 꿀팁들을 제가 이번 수업에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그림체가 좀 꼼꼼하고 채색도 끝까지 다 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림이 많아요. 초보자도 할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란 게꼭 직선 긋기, 원 그리기,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완성된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그려보면서, 아, 이런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지 그런 걸 알아볼 수도 있고, 또 그리는 과정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기법이나 아니면 사물을 바라보는 접근법을 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